좋아요, 구독. 자, 뉴스보다 더 정확한 종목 리뷰 한 종목 정도 하고 오늘의 공략주로 넘어가겠습니다. 어저께 제가 저번 주죠, 그러니까 저번 주 금요일이 저번 주 수요일이죠. 가벼운 종목이면서 1등주는 아니고 뭐 1등주보다도 또 가벼운 종목이 수익률이 더 높게 나올 수가 있다고 그래서 기가비스 제가 알려드렸었고 더 재미있는 거는 오늘 기가비스가 4.5%까지 빠졌었어요. 물론 포트에 없는 분은 그때 사야 되겠죠. 차트를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자, 10만원 저는 내심 요게 10만원으로 안착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뭐 안착은 안 하더라도 10만원 근처까지가 가면 요 7만원에서 제가 알려드렸던 요 바닥선 여기서부터 기가비스 또는 또 그전주에 했던 게 뭔지 가온칩스 이렇게 반도체 주면서 이름이 좀 세련된 거 일단 이름이 예뻐야 돼요. 그래서 기가비스 기가급으로 빨리 움직이는 그런 이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집에 뭐죠 컴퓨터가 좀 느려요. 그래서 왜 이렇게 느려요? 기가 뭐 몇 기가 몇 기가가 아니라고 기가라는 게 해서 이 속도전이구나. 우리 기가비스 기억에 남죠. 오늘 음봉을 쫙 했다가 막판에 올라가면서 이런 게 이제 이 가볍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대형 우량한 뭐 거래량이 좀 많고 그런 거 아니에요. 오늘 거래량을 보시면 나오는데 36,000주 거래가 많지는 않죠. 근데 어쨌든 일반인들이 들어가긴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어요. 뭐 분할해서 조금씩 들어간다 그러면은 몇 천만 원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 막판에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서 바로 낙폭이 다 없어져 버렸죠. 우리 노란 톡방에서는 이거 오늘 4.5% 그냥 쓸어 담으세요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냥 약밥이죠. 0.93 마이너스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서부터 장대로 올라가면서 계속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어요. 이게 가장 좋은 타이밍은 물론 7만 원에서 횡보할 때 아까 전에 뭐 LS전선 아시아처럼 거래가 없어지면서 막 바닥을 기고 있을 때는 막 던져요. 그래서 대놓으면 들어오고 대놓으면 들어오고 그랬는데 이제 3, 4일 전에 제가 얘기를 하고 나서 양봉이 뻥 나오면 이 다음엔 어떻게 되냐면 잡으려면 호가를 계속 올려서 사야 돼요. 되게 그러면 고점에 그래서 이제 물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또 우리 또 소위 말하는 이제 한 번씩 털기 쭉 음봉을 나서 깜짝 놀라게 해서 손절 나오게 해서 이게 오늘 4%까지 빠질 종목이 아닌데 4% 넘게 빠졌다가 역시나 다 던질 사람이 던지고 나고 아마 1시 제가 방송 끝나고 2시 이후에 올라갔으니까 겁을 계속 주고 지수가 막 폭락하고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. 지수가 빠지면서 종목이 까지면 두 배로 이제 심적으로 겁이 나거든요. 손절 나오고 나면 이제 다시 양봉 내일은 또 아주 물량 다 받고 급등 이런 패턴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건 반도체주 그전에 반도체주는 우리가 이 돈을 시작해서 많이 편입시켰죠. 가온칩스 기가패스에서 요 종목은 이제 날아가니까 더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고 다음 오늘의 공략주는 요 종목이죠. 탈모 제가 한 7, 8년 전에 방송할 때는 머리 숱이 되게 많았어요. 그래서 머릿결 착 돌리면 머릿결 이렇게 철렁철렁 거리는데 이제 머리가 철렁거릴 머리가 없어요. 탈모도 임플란트와 이 또 뭐죠? 이 보톡스에 이어서 다 중요한 우리 피부 중에 하나거든요. 그래서 팔모의 중요한 자원을 갖고 있는 바이오 이름도 바이오 바이오니아 바이오니아가 아무래도 사실상 많이 빠졌다는 거 지금 딱 타이밍이에요. 이제 다시 이제 우리 전쟁 관련 이 악재가 끝나면서 반등이 나올 때 이런 종목이 이제 급등할 수 있는 패턴이 있어요. 차트를 한번 보면은 이 가격대부터 주주주주주주주주주 셌죠. 반토막이죠. 6만 원대에서 3만 원, 3만 3천 원 안 깨져 이제 아무리 지수를 눌려도 굳굳하게 버티고 있어요. 오늘도 이제 플러스로 장이 조금만
반등하니까 아 별로 안 빠지고 있다가 플러스로 빠질 만큼 빠졌다는 거죠. 그래서 요 부분에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눈이 손보다 빠르신 분은 들어가서 먹고 나고 먹고 나고 해도 돼요. 근데 2차 하락이 무섭긴 무섭죠.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여기서 만약에 10%를 들어가신 분은 당연히 10%를 더 들어가야죠. 근데 고 들어가신 분 이제 여기를 넘어서 여기까지 나와야 이제 먹고 나오는데 지금 안 들고 계신 분은 지금 여기 33,000원대 들어가시면은 깔끔하게 일단 여기까지의 반등, 여기까지 연말까지 거의 나온다고 보거든요. 그러면 한 2, 30% 정도가 쉽게 수익이 나요. 그래서 우리 탈모에 또 고민이신 우리 저한테 이렇게 종목 상담 주신 분 다 연세가 이제 좀 있으신 분이니까 나도 동감하시는 분은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하면 된다? 바이오니아. 예, 저도 그래서 저도 임플란트가 하나 있는데 보톡스도 했고 이제 바이오니아 제품을 또 머리에 또 발라야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먼 이런 그 바이오주를 사는 게 아니고 실제 내가 필요하고 생활에서 쓰이는 그런 상품들 중에 이 회사 괜찮다. 저도 탈모가 이제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? 근데 보니까 이제 제품이 되게 비싸더라고요.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좀 비싸겠지? 그런 생각도 있고 이게 또 최근에 뭐 이 유럽의 어느 학회에서 또 선풍적인 그런 그 발표를 해가지고 인기를 얻었다고 하니까 향후에 탈모로 독보적인 기술 그럼 매출도 굉장히 늘어나겠죠.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을 보더라도 이 34,000이란 가격은 푹 꺼져서 아주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에 저점 공략할 타이밍이다. 그래서 바이오니아 관심 있게 한번 공략주로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.